부부궁합 준비했습니다. 여자는 편안하게 들어와요, 사주가. 그러니까 뭐냐면, 내가 갖고 나온 복이 있어요, 여자는. 그래서 편안해.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, 잘 넘어갈 수 있고. 근데 올해 운으로 보면 여자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좀 빠져나오는, 정리가 되는 운이에요. 근데 남자는 작년서부터 자꾸 시끄러워. 그리고 남자의 이 승질이 대단해요. 응? 그리고 역마가 들어져 있고, 가만히 못 있고, 그리고 뭐라 그럴까, 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. 고집도 세고. 그러니까 여자가 지쳐버릴 수 있고, 올해는 이 부부가 결혼을 했다라면 깨지는 운이 커요. 그래서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, 남자도 뭔가를 이렇게 배려? 이런 게좀 약한 걸로 들어오거든요. 부부간에 문제 없어요?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뭐 이혼 설 약간 뭐 이런 구설이 있긴 합니다. 그치? 네. 그래. 근데 본인들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뭐 인기 때문에 그러겠지. 근데 계속 살지 못하는데. 왜냐면 저승의 원수야, 이승의 원수야. 응? 원수들끼리 연애 결혼을 해서 사니까, 살아보려고 하는데, 나이층화도 많고, 서로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. 이해의 폭이 넓지, 좁지. 왜냐면,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층화도 있는 데다가, 처음엔 좋았겠지만, 살면서 그게 무너지는 거지, 좋았던 마음이. 그리고 여자의 기준치를 이 남자가 못 맞출 거예요. 또 여자는 남자한테 배려를 못하고 여자의 기준치를 못 맞출 거고. 서로가 좀 많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을 것 같고, 살아본다고 한데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는 못살 거예요. 그래서 어려워. 궁합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좀 어떨까요? 나중에 이혼하고 내년 아니면 후년에 뭐 별거를 하는데 떨어져 있든지 나올 것 같아요. 안 산다, 안살 거다, 안 산다 나와.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인가요? 아니면 성격 차이? 성격 차이가 많을 것 같아. 너무너무 안 맞아. 성격 차이가 되게 크고, 여자는 남자를 자기만 이렇게 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걸로 보이고,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자꾸 집에서 뭐 이런 서로 간에, 근데 이해를 못하면 너왜 결혼했어? 뭐 이러면서 조금 서로 간에 자꾸 상반된 그 결혼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, 이게 골이 깊다 보면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다 던져버릴 것 같아요. 힘들게 돌아. 여자가 더 고집이, 난 잘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이두 사람은 야구선수 황재균 씨와 같아. 가수 지연 씨 부부입니다. 난 몰라. 뭐 황제도 좀. 22년에 결혼을 했거든요. 아, 얼마 안 됐네. 네. 이제 2년 살았는데 결혼해서 뭐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. 얘 결혼 잘못된 거야. 잘못된 결혼이야. 아니, 그렇잖아. 뭐, 나를 욕 쳐먹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,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.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, 성격 차이가. 그리고 좋아서 잘 이해할 것 같고, 나이층화가 나면 이해한다고 그러잖아, 더 이쁘고. 근데 남자도 지겨운 거지. 여자가 너무 막 자기 멋대로 하면 좀 따라와야 돼. 나이층화도 있는데 어린 것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겨 먹으려고 하면. 근데 여자가 고집이 세요. 남자는 조금 뭐랄까, 약간 부대끼가 있고,
호양기가 좀 있고 나서기 좋아하고 리더십 강하고 어? 이러면 여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 고집, 자기 주장이 좀 있어서 뜻이 맞지 않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셨죠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